어머 세상에. 우리 집보다 좋다. 거의 요즘 호텔 수준인데. 24시간 건강도 체크해줬대. 자, 의료진들이 꼼꼼히 또 챙겨주고 있고요. 이게 의료용 경비행기까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또 네. 전쟁을 와, 겪었으니까 네. 대단하다. 아이들 푸동푸동 이때가 52년, 5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본격적인 이제 체제 경쟁이 시작되는 때였는데 그때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낭만이 참 살아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으로 시작됐던 거지. 낭만으로 시작됐던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낭만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나라들에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좋은 집에 보모, 교사,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는 식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막 배치를 하고 건강 사태도 의사들을 동원해서 네. 수시로 체크받고 치료받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 상태 봤는데 잘 먹어서 포동포동하잖아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환자 수송용 경비행기 까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자유권 국가들과 이 동구권 국가들이 사상 경쟁, 체제 경쟁을 하던 때였는데 야, 니들은 전쟁고아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고 빈민으로 살지 우리는 경비행기까지 줘. 이런 것도 사실은 뽐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제가 다니던 학교 이름이 원래는 평양 외국어 유자녀 학원인데 우리 착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6학년, 7학년 선배들이 루마니아 김일성 학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루마니아에서 오고 볼가리아에서 오고 폴란드에서 오고 그런 애들을 전쟁과들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남포유자녀학원, 해주유자녀학원, 뭐 만경대유자녀학원 이렇게 다 넣었는데 솔직히 혁명학원이면 우리 그때 괜찮게 잘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도 주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보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린 그때 솔직히 잘 먹긴 했어도 북한째를 먹었지 우유나 바다는 본 적이 없어. 바다. 근데 바다. 우유 먹고 바다. 버터 해주세요. 버터. 버터. 예. 바다. 바다는 러시아니까. 예. 바다 먹고 소시지 먹었다는 소시지는 어떻게 생긴 거야. 다들 집체 생활을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소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선생님이 와서 하얀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이렇게 줬다 그러면 기가이만해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 다 포동포동해요. 그러니까 우유 밑갈 바다 밑갈이 나는 거야 얼굴에. 진짜. 우유 밑갈. 우리가 방학 때 사주.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갔다 온 아이들만 해도 그 기억 가지고 평생 얘기하거든요. 맞아.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뭐 가서 기숙사에서 우린 네 명이 한 방에서 잤는데 두 명에서 한 방씩 자고 뭐 불생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한테 루마니아어를 배워주시고 뭐 불어를 배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정말.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을 정말 수령님께서 잘 보살피셨네. 그렇게 처음엔 그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선전하는 게 전쟁 때 남조선에서는 고아들을 다 길바닥에 팽개쳐 버렸지만 우리는 길바닥에 지나가면서 한 명을 구하러 반명하면 우리가 따뜻이 해서 외국에 따뜻이 보내줘서 교육을 시켰다. 이게 사회주의,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 굉장히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겠죠.